여기는 그 미원면에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있는 옥화구경을 지금 오늘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경인 옥화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거기도 갈 거예요. 세심정 가는 길이에요. 추월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책하기 옛날에 우리 한창 괴산 다닐 때, 이게 옥화구곡이라고 있어가지고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시시한 걸 가지고 구경식이나 그랬는데 많이 다듬어 놓고 했네. 옆에 계곡 따라서, 그지? 추월정입니다. 광해군 때 세운 정자예요. 홍도와 축제 갔을 때. 어우, 소나무가요. 보통 아니네요. 와. 옆에는요, 절벽이에요. 절벽으로 지금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안 보이네요. 군데군데 많이 있지도 않은데? 근데 소나무가, 어우, 정말 좋아요. 옥화구경은요, 미원만 달천 주변의 풍광 좋은 곳을 말합니다. 한시 옥화구곡하고요, 장소가 다른 곳도 있어요. 여기는 세심정이에요. 마음을 씻는 정자네요. 오늘 하늘도 너무 파랗다, 좋다. 정자들이 있는 이곳이 옥화대인데요. 소나무도 멋지고 길이 운치 있어요. 그런데 달천 건너편에서 봐야 진경을 볼수 있습니다. 타임 농사 지은 보리똥 한번 먹어봅시다. 오솔길 옆으로요, 달천이 흐르고 있어요. 잘 익었네. 아, 여기는 옥화성원 앞이에요. 옥화성원 앞인데요. 이 설명서하고 다르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구슬옥자에다가 빛날 화자를 썼는데, 저 설명서에는 구슬옥자에 꽃 화자를 썼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 느티나무. 저 느티나무인지 팽나무인지 동수네요. 마을을 지키는 나무. 우람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이 문이 닫혀 있어서요, 안에는 들어가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담장 밖에서 좀 찍겠습니다. 옥화서원은요, 조선 후기 학자인 이득윤을 중심으로 네 분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고요. 고종 태서원 철폐령에 의해 해철되었다가 1989년에 복원했어요. 풍경이 정말 좋아요. 그림 같은 풍경. 나무 아래 정겨운 모습. 아우, 나무 너무 좋죠? 이는 옥화구경의 제3경 천경대입니다. 절벽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천경대입니다. 천경대 정원인데, 바위 절벽이 좀 규모는 크진 않지만 예쁘죠? 오늘 캠핑족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캠핑족들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천경대 안쪽 달천을 따라 걸어봅니다. 산책하기 아주 좋은 길이네요. 시원하네요. 여름에 오면 정말 시원하겠네요.
있는 옥화 구경의 제7곡 오담입니다. 자, 오담 구경 한번 해볼까요? 새소리도 들리고요. 멋지지요. 오늘 다 못 본 곳은요, 다음을 기약해요.